할렐루야. 제 첫 번째 체험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감사.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맞단 말이에요. 됐다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데 21일간 시간을 투자한 걸 하나님 이 성경 보는데 시간을 뺏긴 걸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야 보상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마음이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성경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얼굴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화나서 얘기하는 건지 좀 풀려서 얘기하는 건지 성경 좀 빌려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좀 풀린 거 알고 성경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이건 읽으려고 주는 줄 알고 그냥 가지 있어 그냥 가지라 하더라고. 공짜입니까? 그랬더니 공짜라고 그래. 이분은 한 건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하며 성가대 앉아가지고 시간 내에 투자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 아픈 거 그 다음에 땀 흘려가며 충성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줄여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혼 구원 받은 걸 감사함으로 헌금하시는 거 교사로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부 때와 장소와 따라 주님이 합당한 시간에 보상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대원칙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두 번째부터 읽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거지요. 와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게 끝입니다. 간증도 더럽게 못하면서 아멘 소리 안 하니까 막 강요해가면서 한다고. 자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잖아요. 철저히 뉘우쳤어요. 그때는 회개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철저히 뉘우치는데 어떤 장면에서 19장의 창세기 보니까 롯의 아내가 죽습니다. 어째서 죽어요? 예? 소금 기둥에 대해서 죽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조건부를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시키는 대로 하면 안 죽어. 예? 그래 뒤돌아봤어요. 그래 죽었는데 소금 기둥이 돼 죽었다. 여기서 내가 소스라치도록 여기서 멈춘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합당하구만. 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죽으면 엎어져 죽거나 뒤로 나잡아 죽지 누워 죽지 서서 죽는 거는 처음 봤어요 여기서 기둥이 돼 죽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천국인가 하늘나는가 빨리 가나 보다. 아 이때 생각하고 즉시 제가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 나쁘다는 거. 물론 머리 좋습니까? 그래 천국 빨리 가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딱 보이고 나서부터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 일평생 제가 밖에서 책을 꽤나 많이 읽었어요.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는요.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는 3권에서 7권은 하루 만에 다 봐버려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무서워하지 않고 책을 다 읽어요. 그냥.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뭐 오래 안 걸리니까 저질 잡지 소설 탐독하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보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장면. 창세기 19장 30절에서 쫙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부인 죽고 엄마 죽었습니다. 야야 도달 뒤돌아보지 말라. 큰일 났다. 니들 죽기 싫으면 따라와. 그래 아빠가 계속 끌고 가가지고 소활성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이라는 곳에 굴에 들어가가지고요. 끔끔할 거 아니겠어요. 한숨 돌렸지요. 한낮에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목에 탔겠나요. 그래가지고 비상식수로 가져간 포도주를 아빠하고 두 딸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제 목이 너무 파가지고 아, 자 또 따르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중에 이분들이 날이 떳떳하니까요 음료수지만은 바로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피곤하고 신경 쓰고 너무 주무시고 두 딸이 취중에 굴 안에서 세미나가 벌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다 죽고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우리나라 속담에 형님 먼저 아우 나중에 하는 속담이 바로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서 나온 이야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합의하에 언니가 먼저 이래가지고 막 모압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고 성경 보니까 동생이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아직도 이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게 이 샤프하고 지혜롭고 대단히 똑똑한 이 머리를 가지고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암몬과 모압이 롯의 손자인지 롯의 아들인지 촌수가 아직도 안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내일부터 3일 동안 기도를 하셔서 정답을 명쾌하게 알아가지고 오시면은 이 참가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갔더니 창세기 38장에 보니까요.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안아더라고. 또 더 보고 들어갔더니 신약인가 양약인가 들어갔는데 처녀가 애 낳는데 남자 없이 애 낳아.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언제 구속이 됐냐 하면은 이 양반이 정치할 때입니다. 이 양반이 할 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문화교육부 지금 법도 마찬가지 아직도 마찬가지 출판법이 지금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 38장에 있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불륜관계에서 애 낳고 두 딸이 아빠하고 불륜관계 애 낳고 이런 거요 아직도 저질 잡지 소설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걸 작가나 누가 써서 출판해서 냈다 그러면은 작가와 출판사 사장은 지금도 100% 구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더라고. 그때 제가 문득 생각하는 게 아 이래서 베스트 쓰려구나. 밖에서 볼 수 없는 자료가 꽉 찼다 이 말이 여기에. 막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그때부터는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와,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 보는데 또 어떤 장면이 나느냐. 이야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바다가 갈라지지요. 강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죠. 두툼하게 나지요. 안전병이가 뻘떡 일어나지. 국구멍이 뻥 뚫리지요. 소경이 막 눈을 뜨지요. 문둥병이 막 집어넣었다 하면 막 싹 나사뿐이지. 난지 막 종합병을 이거라고.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무슨 놈의 여러분들은 삼국지 수호지를 읽어요. 독국가와 예선 문 대망을 읽어요. 이스라엘 무역지 최고입니다. 어디 삼국지 수호지에 7만 명, 4만 명, 3,600명 정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요. 하루아침에 7만 명을 죽어버려요. 4만 명을 몰살해버려요. 와, 끝내주더라고. 막 이제 성경을 안 보면 못살아야지. 미친 듯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한 열도가 할 때까지 개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너무나 잘하시니까 이런 것만 보게 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하나님.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초과학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초기상학이 들어있고요. 어디에? 욥기에. 초동물, 초식물, 초강물학이 들어있고요. 욥기서는 가봤습니다. 대단한 내용들 들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시대에 욥기에 보면요. 이런 얘기 쓰여져 있어요. 물이 구름에 있으나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미 기상학자들이 이걸 보고 아주 놀래 자빠집니다. 대단한 기상학의 근본입니다. 세계 법의 근본이 모세오경입니다. 미국 법이, 영국 법이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그 법을 일본에서 카피했고 우리는 일본법을 카피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나요? 근본은 법도 이미 이 성경 안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과학이 있어요. 초의학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는 초의학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손을 씻어라. 유출병자, 문둥병자. 무슨 얘기예요?
세균이 있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다. 2차 대전 후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사실. 이야, 성경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지구가 이미 공중에 떠서 다닌다 하는 이야기가 이미 엽기에 나와 있어요. 26절, 26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시면, 이 지구를, 땅을 허공에 다시며, 할렐루야. 이 떠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걸 보고 갈릴레이 갈릴레이 신문은 지동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제가 밖에서 뭐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모든 근본이 이 안에 다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제 일주일도 걸렸다가 5일도 걸렸다가 성경만 보내. 밥만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밥 먹고 나면은 막 다시 이야기만 하는데 난 그게 싫었어요. 돌아 앉아가지고 책 보고 이제 성경 보는 걸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3일도 걸리고 이제 성경만 봅니다.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성경을 보고 반복하는데요. 한 열 번 이상 보고 나니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거는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문만 보래요. 기도문만. 성경에 안에 있는. 옆에는 뭐 무릎으로 기도하고 뭐 1만 번 기도하여 1천 번 기도하고 뭐 어쩌면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뭐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그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기도의 본 모델 케이스가 성경 안에 60편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만 보여요. 기도문만.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지나가니까 기도는 어떻게 한다. 이분들이 하는 건 들었지만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주는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일이 열립니다. 기도에 뿡 뚫립니다. 지금까지 3시간을 기도해도 3박 4일을 기도해도 3, 4분을 기도해도 아직까지 지금까지 첫 번째 기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하면서 대표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원고를 써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언제 장소 때 상관없이 그 분위기에 맞게 성령이 인도하심 대로 여러분들도 이게 참석하시면 따라하세요. 3개월 내에 어떤 장소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 분위기에 맞게 성령 인도하실 따라 대표기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 계속 보는데요. 이제는요, 능력 행함이 보여요. 능력 행함. 자, 계속 성경 봅니다. 영등포 교도 장소로 옮깁니다. 날짜 흘렀습니다. 은사체험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는 인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서 2년 동안을 있었어요. 2년 동안. 그 안에서 영등포 교도에서 성가대 베이스 파티 있었어요. 성가대가 있습니다. 감방에. 이 위문하러 오신 분들이 위문 받고 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9명. 그런데 바란스는 안 맞습니다. 한 방마다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뭐야, 또, 엘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하는데, 남자들만 하니까, 그 한 방에 9명씩이니까, 9명씩이 파트를 맡으니까 이게 조언을 안 맞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악보보만 맞아 듣습니다. 완전히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 시간만 남은 방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베이스 파트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 가운이 찬양인데 가운이 파란 거였어요. 보로스름한 거. 머리는 빡빡 깎았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죽은 놈들이 왔습니다. 그래도 엄청 은혜 받고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서 말씀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인쇄공장 120명이 있는데 말씀 인도자로 바뀌었어요. 어느새 듣고 핍박하던 자가 1년 반 넘었는데 이제 인도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날짜가 다 됐습니다. 이제 방을 옮겨요. 2년 있었어요. 2년. 2년간 연달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방을 옮깁니다. 이제 출소 일자가 정해지면 방을 옮깁니다. 옮겨서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목적과 뜻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시면 저를 신학하게 하셔서 특수 목회하게 주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 내가 목회자가 됐으면 나는 인생 한 번도 그런 저는 꿈도 못 꿨어. 상상도 못 했고. 그러면서 성경을 제가 몇 독이나 했나 한번 읽을 때마다 그때는 지필력이 안 났어요. 방에서. 요즘은 뭐 다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적어봤는데 이 적어놓은 게 180개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틈틈이 읽은 거. 주경 야독. 그 교도사라는 게 구실을 그렇습니다. 정한 시간에 안 자면 맞아 죽습니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10분마다 순찰을 봅니다. 제대로 자는 시간에 자는가, 엉뚱하지도 안 하는가.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불을 켜놔요. 아주 룩스가 났습니다. 겨우 보일 정도로. 그런데 글씨가 보여. 눈이 좋았기 때문에. 지나가고 뚜벅뚜벅 소리 나면 자는 척 하다가.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성경 펼쳐놓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판 게 180독 정독 완독하고 영등포 교도소 출소합니다. 기도한 대로 주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응답하셔서 야간 신학 3학년에 편입하게 하시고 졸업하게 하시고 신학대학원 다니게 하시고 졸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사 생활 한 8개월 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우리 목사님이 중동에 파견 가셨는데 교회가 2분 3일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셔. 당신은 그래서 안 돼. 아직도 능력 있으니까 사업에. 그러면서 돈 5억을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생수 사업에 손을 댔는데 그래가지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요. 생수 사업을 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전도사 생활 완전히 직분 다 떠나가지고 이제 일반 교회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다 숨기고 신학했다 뭐했다 다 숨기고 전직으로 숨기고 이 집사 직분으로 들어가서 고등부 학생을 교육하는 걸로 교사로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3년 됐는데 교사 부장을 시키더라고요. 3년 됐는데 고등부 350명대는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말씀 증거하고 뭐 하는 행동 거지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괜찮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가지고 교사 부장을 하는데 문제가 왔어요. 여기는 지금 3시만에 저희는 예배가 그때 7시였어요. 어디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수 공장 만들어야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 뭐 1, 2억 드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몇십억씩 드는데. 그 정수 시스템만 12억 5천 드는 그런 프레트 공사를 저한테 주겠다고 저희 컨설팅 업무까지 갖다 했으니까. 그걸 이제 오더를 주겠다고 만다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냐면은 저쪽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일요일 날 7시에 장소가 어디냐 영동에 있는 룸사롱에서 근데 그게 제가 오더를 받아가지고 교통정리만 하청만 해줘도 35% 5억 남습니다. 결론은 지었어요. 주님 5억 벌면 11조 감사함으로 드리고 5천만원 그 다음에 감사헌금 특별감사헌금 5천만원 교육관 짓는데 교사 부장으로서 1억 헌금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래저래 좀 쓰고 자 결정 짓고 나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들어줘요. 결정 지어버려서 이미 간다고 주님 여기 가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주일 저녁을 어거가면서 개같이 번 돈 그 다음 주에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주가 고등부 헌신에 됐네. 또 전화 왔습니다. 계약서 도장 가지고 와. 수표 줄 테니까 오다 준다. 같은 장소. 그래가지고 연 2주 연속 가가지고 개같은 삶을 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즐기고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했어요. 정리정돈 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결제 안 한다.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부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건사회부였어요. 보건사회부에서 생수공장 허가가 안 난다. 띠가지 마라. 청천벽력까지. 다시 수표 12억 5천원 우리 수표로 바꿉니다. 연장시킨다 3개월. 6개월 정확히 6개월 후에 다시 1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춘천교도소로 지역열매를 먹으러 갑니다. 덜 꼽혔어요. 연단이 덜 냈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 춘천교도소는
조직 폭력배들이 교화받는 걸로 유명하게 소문이 났어요.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주여, 나 거기 가면은 갈비 선서 받기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 그래가지고 재판받다 또 충청도에서 갔습니다. 이때 8월달 그 가는데요, 한 방에 9명이 있는데요, 그 9명이 있는 그 방에도 조직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얼마나 잘 되느냐, 깜빵장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거 나오면, 아, 저기도 저런 게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깜빵장이고, 깜빵장 밑에 총무님 계시고요. 총무님 밑에 석이 있고요. 석이 밑에 회계 있습니다. 조직이 잘 돼서 여전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깜빵장 얘기는 법입니다. 뭐, 교도소장 이외에 최고의 법이에요. 방 안에서는. 방에 문 열고 딱, 문을 따줘서 딱 들어가는데, 열어줘서 들어가는데, 딱 봤더니 8명. 이런 분들 앉아있더라고. 나까지 이제 9명. 이야. 들어가자마자 성경 딱 놓고 무릎 꿇고 인사고 뭐고 신고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딱 얹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장소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는 장소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속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면 어디 터지니까. 두 번째 기도가 예배 드리는 장소로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전도의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막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경을 딱 펼쳐놔놓고 성경을 봅니다. 자, 성경을 봤어요. 네, 뒤에 이제 뭐 이게 선풍기가 있어서 지금 잘 안 넘어갑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쫙 봤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이게 한 10분 걸리거든요. 이때까지 이미 정독 완독 500동은 끝났고요. 해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내께서 성경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보라. 그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나서 봤어요. 다 보고 났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너 나 증거해. 그러면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조건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라는 조건부에 전도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 주시고 연이어서 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강렬하게 다음 말씀은 뭐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편 발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테니까 뒤에서 내가 너 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나팔 불어. 전도하라고 그래요. 용기 백배하여 주님은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들었습니다. 다시 펼쳐놔놓고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절은 날은 더운데요. 계속 이러고 있다가 쭈글쭈글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깜빡장에 부르더라고. 누구를? 얘들아, 그러니까 총무석의 회계가 그 깜빡장 앞에 도열합니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깜빵장이 뭐라고 하냐, 명령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는 걸 잠시 천천히 스로로 하면서 듣는데, 목숨 걸었는데, 아내가 죄야, 예. 저한테 된 얘기합니다. 마, 이거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만. 맛이 갔다 가더라고요. 왜? 성경 뭐 이래 찾아가지고 뭐 이래 찾고 뭐 이래 한참 보는 거는 봤어도, 앉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이러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날은 더운데. 그러니까 맛이 갔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알아서 해. 그럼 나는 그날 죽는 날입니다 이제. 그런데 노력했거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깜빵장인데 금방 응답이 주의 영을 보내줘가지고 응답이 되는데 이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지시 있을 때까지 절대 방에서 걸레 청소 시키지 말걸. 두 번째, 방에서 밥 먹고 나서 식기 청소 일체 시키지 말걸. 또 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마 이거 빠져 죽을지 모르니까 화장실 청소 일체 시키지 마라. 그런 이게 제가 도맡아 놓고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깜빡장이 못하고 나니까 법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가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인간 의지 않고
이 폭력배들 내가 눈치 안 보고 의식하지 않고 주님한테 의지를 했더니 거기도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즉시 이곳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많이 받는 장소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즉시 아버지께서 주의 영을 깜빡냥한테 보내줘가지고 깜빡냥은 아니라 콩깍지를 씌워서 성경을 빨리 보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 인간 조현주를 미친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즉시 응답이, 즉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내가 좀 미안하다.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선배들이 이걸 닦고 이러고, 날도 덥고 한데, 나 눈치 봐가지고, 걸레를 한번 잡아가지고요, 호기를 닦으려고 그러면, 야, 만납니다. 너는 노는 게 우리 돕는 기다. 할 수가 없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거기서 걸레 청소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참 여담입니다. 나는, 거기 안에 있으면요, 약간 좀 모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명 있습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방의 분위기 흐드리면서 야단을 맞으면 기합을 받는단 말이에요. 단체 기합을. 평소에 그런 걸 막 두드려 패 또 이걸. 근데 얘가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평상시 걸레 청소를 하다가 실실 웃어가면서 그 감정이 있는 사람 뒤에 가서 목을 졸라고 이렇게. 그러면요, 세 사람, 네 사람이 장정에 붙어도 못 풉니다, 이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 식기 청소하다가, 이래 막 닦아 싸다가, 웃어가면서 쫓아가, 날아가가지고 그냥 문을 막 후비고 막 이래. 그러니까 걸레 청소는 못하게 한다. 걸레 청소, 식기 청소. 참, 주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방에 있는 시간은요, 무조건 벽타고, 베개하고, 모포 싸놓고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도관이 완전히 인정을 해버려요. 자, 뭐 하나? 그러면요, 그럽니다, 방에서. 저한테 도사라고 해. 저 도사 지금 또 도닦나? 도사로 통해서요. 저 도사로,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보고, 방에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인데요. 참 여러분들 그거 좋습니다. 어디가? 구치소, 교도소가 참 좋은 데입니다. 얼마나 좋은 데냐? 매일 40분씩 운동 시간을 줍니다. 토요일, 주일 빼고 눈 오면 비 오면 안 해요. 자, 근데 운동 시간을 주는데요. 얼마나 철저한지 나 다칠까 봐 누구한테 두드려 맞을까 봐 경호원 다 버티고 서지.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잘 주무시는가, 발 들고 차고 자면 배탈하고 감기 걸리잖아요. 그 잘 주무시는가, 10분마다 또 막 순찰을 하지요. 너무 멋있는 데입니다. 운동시간 40분. 그리고 밥 1분도 안 틀리게 정시에 딱딱 갖다 줍니다. 국이고 밥이고 손 넣으면 딜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정확히 갖다 주지요. 반찬 매일 바뀝니다. 똑같은 거 없어요. 위장병, 온갖 잡병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 40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저는 잘 기다리지는 성경절 반쪽 되는 게 있습니다. 벌건 거 치려는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찢어. 찢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제가 읽어요. 운동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운동하고 따버리고 있는데 나는요, 제일 복된 시간에 이제 기억을 하려고 이렇게 커버 도는 데는 눈을 뜨고 읽습니다. 네, 눈 뜨고 있다가 일직선 코스에서는 눈을 감고 반복하며 묵상하며 기억을 반복하고 갑니다. 그럼 나 두세 바퀴 돌았을까요? 한 열흘쯤 되는데 눈을 감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딱 오는데 꽉 뭐가 막힌 것 같아. 눈을 딱 뜨더니 덩치 이런 사람 둘이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목사님! 저한테 목사라 하더라고요. 저는 춘천교도소 조직폭력배들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